3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요?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부에서 살다가 그 대학교에서 제가 원래 대학교 가려고 마음 안 했어요. 왜냐면 대학교 다니면은 이 4년 동안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뭐였냐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으로 나눴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과 있는 사람들의 갈림이 아니라 이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로운 사람의 갈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롭고 불의한 사람들의 보면서 불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께 인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눈 게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경험을 못해본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제 마음 안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미국이 갈라져 있다는 책을 봤는데 미국이 갈라져 있다는 걸 책을 보면서 어떻게 갈라져 있냐?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부가 갈라진 것처럼 많은 면에서 우리가 이 경험하고 있는 미국 땅, 한국 땅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갈라져 있는 걸 봤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갈라져 있다는 걸 알려주냐면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집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때문에 의로워진 것 사람과 아직도 그 의로움 의로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한번 의로움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힘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욱더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거고 더욱더 변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말대로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그리스도가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만 하루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이 나를 변하게 시키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의로운 힘을 입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의로운 힘을 입어 의로함을 받고 칭의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경험을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네. 한번 가서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미웠냐면은 일주일에 마음대로 막 살고 그냥 뭐 주일날 가서 용서 빌면 되지.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게.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을 의로운 사람들과 의롭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눈까지도 우리 안경까지도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과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로운 사람들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의롭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가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이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과 9절을 볼 때 이 빈민들을 학대하는 것 그죠? 그런 불의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불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곳에 재판장이나 법원이나 학교나 교회나 그런 의로운 장소 안에서 의로운 일들이 그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의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 뭐요? 불의라는 일들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감옥서에 있고 누가 감옥서에 있지 않고는 그죠? 누가 정말 착한 일을 했고 착한 일을 안 했고가 아니라 어떨 때는 그죠? 로열들이 좋으면 나쁜 짓 했더라도 감옥소에 안 가는 일들이 그 불의한 일이잖아요. 의롭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현실인데 그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그런 기준이 있고 없고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살고 그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왜 잘 살고 돈이 없으면 왜 못 삽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죠? 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기준은 의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가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지 없는 사람들 그죠? 예,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려주는 것은 빈민이 학대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권이 좀 거꾸로 돼갖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보다 이 물질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비극이죠.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그 귀중한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귀중하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귀중하게 보이지가 않고 뭐가 귀중하게 보여? 물질들이, 돈들이 그죠?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거 보고 왜 나 하나님에서는 하나님한테는 사람이 굉장히 귀중하게 보이는데 내 눈에는 사람이 귀중하게 보이지 않을까? 농담으로 하잖아요, 누가. 만약에 누가 걸어가다 쳤어요. 이거 식탁 괜찮나? 이거 비싼 건데. 네? 농담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네? 이 식탁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서 누가 뭐 테레비를 치던, 뭐 닌텐도 게임 미싱에 리모컨을 떨어뜨리던,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이 그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애들은 잘하면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남의 애들 아니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있는 소유하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볼 때 물질들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은 가져갔고 물질은 나중에 죽을 때 못 가져갑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서 다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적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거 들을 때 맞아, 쟤는 좀 저렇게 해야 돼. 쟤는 저렇게 해야 돼. 쟤보다도 뭡니까? 내예요, 나. 내가 사람들이 내 물질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는 의와 그저 불인데 내 기준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사는 것이 기준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게 사는가? 그래서 의롭게 못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답은 하나님이에요. 답은 주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해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또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 나는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자 보면 항상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동성연애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동생이 아니라 동성을 사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거야. 그렇게 결혼할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그런 same sex attraction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attraction이 있는 건데, 그 attraction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분명히 이상한 사람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저기 어떤 와이오밍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린 애들을 좋아한대요. 페로파일. 어린 애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성 연애자들이 그저 동성들과 연애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애들을, 그죠? 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높고. 그죠? 다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근데 동성 연애가 먹혀드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사이콜로지에서 배우잖아요. Man's Law, 이거. 맨 처음에 우리의 필요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의식주. 그리고 맨 위가 뭐예요? Self actualization입니다. Self actualization은 뭐냐 한 거는 모르겠는데 그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원함이래요. 아니니까 여러분, 뭐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에, 하나님의 의로운 것에 맞지 않으면 주님께 달려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죠?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뭘 치료해요? 우리의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죄로 하여금 잘못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내가 사람을 보는 것도 기준화 여기지 않고 그런 건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달려감으로써 주님께 올바른 그 우선권, 올바른 그것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그래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랑 어디 갈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걸어가요. 그리고 와이프 항상 그래요. 걸어가는 과정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자. 왜 너는 아니 우리 딸 거의 가장 기분 내잖아. 근데 뭐 내 말도 의의가 있지만 그죠? 아이 말도 의의가 있어요. 그 걸어가는 시간.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대요. 너의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리대요. 그래서 제가 내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림을 쫙 그 길 좁은 길을 쫙 만들고 저기에는 십자가
그리고 옆에다가 제가 일부러 꽃 같은 거를 그려놨어요. 왜 그냐? 저는 무조건 그냥 딱 목적지만 뚜렷하면은 그죠? 뭐 모든 것을 안 가리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가는 길도 좀 즐기면서 가자. 가는 길, 나만 가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도 같이 가는 거잖아. 그런 길을 같이, 사람들과 같이 그 길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과정을 타면서 같이 가자. 그죠? 고쳐야 돼요. 뭡니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펄펄한 삶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침받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서로서로와의 관계성 안에서 맞아, 나 이런 이면에서도 고쳐야 돼요. 서로서로 보면서 맞아, 나는 정말 누구누구처럼 좀 그런 참을성도 좀 많이 길러야 돼. 나는 누구누구처럼 좀 진리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 나는 누구누구처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더 해야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절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못해 신앙이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 예수님 그랬잖아요. 우리한테는 불가능함에 하나님한테는 불가능함이 없다.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답은 뭐예요? 복음. 그 답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기도하기 싫을 때도 주님께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회복시켜준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supernatural, 초능력한 그런 기독교예요.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겠죠. 뭘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 그래서 이게 초능력한, 진짜 예수님 is me, 그죠? Christ in me, hope of glory. 그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 안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안 그래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모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모방하면 안 되고,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릴레이션십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사람을 좀 덜 기준하게 되었구나. 우리의 기준은 누가 있고 누가 없고, 있는 사람한테는 막 하고 없는 사람한테는 막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구나. 둘 다 다 기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그런 개인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듣고 말씀적인, 그죠? 성서적인 그런 기준 안에서 나한테도 책임이 있구나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한테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막 두들겨 맞아요. 여러분한테 책임 없습니까? 책임 있어요. 왜 맞습니까? 왜 때립니까? 네? 여러분이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옆집에서 어떤 아이가 에에에 아니면 어떤 옆집에서 막 연기가 팍 나오는데 더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아니에요, 그죠? 네?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학생이 하는데 눈이 뻘겋게 보였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 어제 식당에 지냈는데 식당에서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갖고 어떤 여자가 패스가 됐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했냐? 그래서 없고 차 안에 가져가고 뭐 나이 보면 전화하고 뭐 나이 났는다고 하던데요. 그죠?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기준을 보면서 아, 이런 대로 내가 책임이 있구나. 내가 책임이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책임이 있어요. 우리 동네 얼마나 특별한 데입니까? 그죠? 어떤 교수님한테 저번에 이메일 왔어요. 켜팔에 1년 반 동안 오게 돼 있대요. 그래서 와, 이 장군의 아들. 그래서 켜팔에 여기 이게 좀 힘든 동네인데 어떻게 또 오시게 됐나 봐. 그래서 우리 강지사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1년, 그죠? 1년 오셨다가 애들 그래서 근데 그 사모님도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거기 학교 여기 학교 와갖고 1년 반 있다가 가면은 아이들을 놓고 또 사모님만 왔다 갔다 하고 거기는 2명 다 교수님이래요.
남편도 교수고 아 사모님도 교수님이고 그래서 그거 그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 제가 아침인가 저녁에 이메일을 받거든요. 그래서 답장을 곧바로 해드렸어요. 얼마나 마음 타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간다는 게. 그리고 또 LA 가면은 많지만 여기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네, 이쪽만 있네.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공부는 다 미국에서 했대요. 박사학위는 미국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남편이 그때 거기 한국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메일을 썼는데 그 이메일도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저번에 자전거 타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여행하면서 우리 교회를 올렸대요. 어디 거기 뭐 트래블 사이트에다가. 그래서 그 학생의 그걸 보고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우리 이메일 info@journeysword.org에 했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알고 바로 이메일을 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메일을 체크하니까 그렇게 기뻤더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마음. 우리 옛날에 뭐 미국에 이민 갈 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그런 마음을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있는 여기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온 사람부터 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욕구에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원함, 우리의 욕구, 우리의 소망, 네, 올바른 욕구도 있지만 틀린 욕구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그 은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돈으로 만족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만족이 뭐냐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우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걸 달래겠습니까? 어떻게 채우겠어요? 마음에서 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이 그 마음에서 우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거고, 마음에서 우는 이유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우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스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의 공허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아니 그 공허에 그죠?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서 돈으로서 위치로서 지위로서 그죠? 뭐 성관계로서 그런 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공허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은을 사랑, 돈. 예, 여러분 성경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한 신약 성경에 한 500가지 구절이 그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500가지 구절이 또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돈에 대해서 나온 것은 2000가지가 나와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는 다 물질이기 때문에 뭐 너의 소 우리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에 대한 어떻게 우리 매니지먼트를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처럼 뭘 보내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거예요. 다스릴 게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그죠? treasure. 그다 영어로는 다 TTTT예요. T. 네. time, treasure, testimony. 그죠? talent, talent. 그리고 우리의 진리까지도, 네, 그죠? 우리의 모든 그런 것이 다스려야 될 건데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오히려 받아요. 돈한테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돈한테 항상 쪼들리면서 삽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다스리면서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드라이브해야 되는데 시간을 드라이브하지 못하고 시간한테 쪼들려서 살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스케일을 잡는 것도 뭐 다 잡아요 이렇게. 네? 그거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시간 잡을 때 느긋하게 잡아야 됩니다. 해봤죠? 길을 걸어가면서 꽃냄새도 맡아보고 옆에 누가 있지? 아 그래 가자. 꽃냄새 맡아보면서 같이 가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가 항상 그래요. 나보고 Don't walk in front of me. Don't walk next behind me. Walk beside me.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의 갈배 옆에 갈비뼈를 했기 때문에 그 옆, 항상 옆에 둬야 된다고. 아직도 제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좀 하나님 천천히 걸라 그래도 성격상 천천히 걸은 줄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제가 아이를 하나 딱 잡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를 잡기 때문에 너무 아이를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더 천천히 노력하려고 하고 주님께 달려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받아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뭐냐면 야 너 정말 니네 가족들을 귀중하게 여기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냐 귀하냐 그냥 진짜 어떤 위기의 가정 위기에 처했으면은 귀중하게 여기겠지만 평범할 때 정말 귀중히 여길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원함도 그 깨진 마음 원함이 아니라 헛된 욕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욕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똑같은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비춰봤을 때 아 나는 그게 아니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행복해서 그죠? 하나님한테 행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근데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을 아무리 갖기 원한다 해도 그 마음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확 다 미치게 해야지 확 받아 변하게 해야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려면 경험을 받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는 돈돈돈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의 하나님이 의가 중요하구나 그런 욕구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재산을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이게 뭐냐면 낫고 딴 사람 있잖아요.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돈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돈이 엄청 많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이제 돈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이제 파리들이 붙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게 이 11절에는 그겁니다. As good increase, do so those who consume them. 내가 그 말이 뭐냐면 재산이 더하게 됐는데 그런 먹는 자도 많이 이렇게 온다는 것이에요. 모르는 조카들이라든가 아니면 모르는 저기 팔촌들이 연락해갖고 나 누구인데 잘 있니? 뭐 그런 뜻이에요. 평생 안 물어보다가 내가 돈이 많아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냥? 돈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딴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한가 없거든만 살았는데 이제는 돈이 많으니까 다른 것도 더 타보고 싶어요. 네, 그죠? 근데 그렇게 막 허랑방탕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돈이 밑으로 빠진다는 것이에요. 네,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다 빠지는 게 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냥?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안 써요? 써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또 거기서 더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은 즉 적든 즉 잠을 달게 자거니와 네, 노동하는 사람들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일당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담을 잘 달게 잡으니까 부자는 대부름을 어떻게 대부름으로 자지 못합니다. 왜 그냥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내가 돈이 조금 더 많으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더 잘 더 받지만 예, 여기서 나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깨진 욕구가 있으면 그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돈 많이 쓰면 걱정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인플레이션 걱정됩니다.
인플레이션이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지만 예, 예, 돈의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 내가 만약에 오늘 밀리언 달러가 있어요. 근데 밀리언 달러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밀리언 달러가 또 물 한 병밖에 살 수 없다. 걱정 안 돼요? 걱정되잖아요. 왜 그러냐? 짐바브웨에서는 그랬어요. 네. 다른 나라다 가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이빨에 가져가야지 물 한 번 살 수 있는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걱정이 안 되죠. 네. 근데 있을 때는 그런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은 뭐냐면 정말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아 있나 똑같나. 만약에 그것이 똑같지 않다면 그거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욕구,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예, 똑같이 만듦을 우리가 경험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전도가 내 은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기본적으로, 기초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원함이 먼저 1등이 돼야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원함에 똑같은 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원함이, 그죠? 우리의 그 원함으로 맞춰졌을 때, 그게 의로운 삶입니다. 그런 안 했을 때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원함으로 줄을 쓰는 게 하나님의 원함을 사모하는 것과 그러니까 의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큰 회당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자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자기는 회당이라는 것이에요. Treasury. 이게 또 이상한 게 그 돈은 이렇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좋은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악한, 그죠? 악하게 된 것을 봤다는 것이 되게 마음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 돈이 참 좋은 길로 사용해야 되는데 좋은 길로 사용하지 못하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한 가지의 악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예. 얼마나, 그죠? 얼마나 그게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도 정말 하나님의 보시는 것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돈을 맞춰야지. 그죠? 이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건가. 그 길에 우리에 맞춰야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외에, 그죠? 그렇게 맞춘다는 것은 큰 오해를, 큰 화를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죠? 예, 일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또 되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괴롭히다. 그죠? 뭐 그게 원인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에서 많이 다루세요. 네, 많이 다루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서 그죠? 우리가 11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시간 우리가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treasure 그런 것도 예,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눈을 딱 보고 아 저거 하고 싶네 저거 보고 싶네 저거 하고 싶네 그 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눈을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한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해내는 거예요. 그게 스토어십. 그게 우리가 지배를 하는 그렇게 되는 건데 고린도전서를 보나 레위기를 보나 정말 그 돈에 대한 돈의 가치,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돈에 대한 폼이 뭐죠? 시. 돈에 대한 시가 있는데 이런 시가 있어요. With money you can buy a house but not a home.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못 삽니다. 시계는 사도 시간을 사지 못합니다. 침대는 사도 잠을 살 수 없는 것이고 책은 사도 지식을 못 사고 의사는 사도 건강을 사지 못하고 위치는 내가 살 수 있지만 존중이고 피는 사도 어떻게 해요? 생명은 못 삽니다.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돈이 해줄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을 볼 때 여기서 그 분복이라고 나오잖아요. 분복.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하신 그죠? 절대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주시는 그겁니다. God's appointed lot. 그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성경 보면은 어떤 주인이 저기 멀리 가기 전에 어떤 사람한테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한테 두 달란트, 어떤 사람한테 원 달란트, 그죠? 주잖아요. 그러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러고 갈 때마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왜 원 달란트만 주셨는지, 왜 항상 원 달란트가 내가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왜 그냥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런 비어 게이츠처럼 똑똑하고 유능하고 하버드 가고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다섯 달란트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세계에서 다 비교할 때 볼 때, 레스 댄 원 1%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집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이 지구에 한 대 있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몇 대씩 있잖아요, 그죠? 예? 안 쓰면서도 몇 대씩 씁니다, 그래서 뭐 그거보다 아이패드 있죠, 아이파드 있죠, 전화 있죠, 뭐 음악 듣는 거 있죠. 우리 또 영어 그래도 뭐 하나 못하나 영어 좀 조금씩 하죠? 이 세계에 가고 싶죠? 다 영어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하세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우리 영어 그래도 하잖아요. 우리 친구까지도 아프리카 가서 영어 가르친 사람입니다. 영어 가르치시는 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아, 친구가 영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럼 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만한 그죠? 그만한 것을 하나님한테 그만한 분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분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분복에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건 안 주셨습니까? 옛날에는 많이 따졌어요. 옛날에 대학교 때 내가 누구를 좋아했는데 걔는 나를 안 좋아하고 딴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더 기타를 치고 나보다 더 음악 잘 노래 잘하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나보다 잘해 얘는. 예.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따져요? 하나님 왜 나는? 왜 나는? 여기서 보여주신 말씀이 하나님한테 따지지만 하나님은 다 전능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 받았다고 다섯 개 받았다고 백 개 받은 사람한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비교하지 말라고 많이 나요 성경이에요, 그죠? 네. 왜 저 사람은 모니터 와이프인데 왜 나는 그냥 그죠? 닥터 와이프인데 왜 나는 그런 닥터 와이프가 아니냐? 네?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분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 받은가 보다. 나는 다섯 개 받았나 보다. 어떻게 해요? 그죠?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섯 개를, 그 하나를 어떻게 하면은 잘 사용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네. 거기에 맞춰야지. 그렇게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비교하면서, 항상 불평하면서, 항상 악하면서, 항상 불의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주신 분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바 어떻게 해요? 그 기쁨에서, 그 희락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살면 그게 의롭다는 것이에요. 불평하는 거 의롭지 않다는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쁨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누리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따지죠? 안 따져요? 저만 따지나?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안 생긴 거. 제가 저도요 이렇게 부분복으로 오면 잘생겼어요. 제가 눈 보실게요. 잘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조화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너는 조화가 좀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그래도 부분적으로 잘생겼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 말하면 또 여러분 와서 육성이 아니에요. 저를 위로시키려고 하는데 위로 안 해줘도 괜찮아요. 아, 뭐 결혼하고 애 있기 때문에 그죠? 이해가 되시죠? 주신 그대로 썰을 치면 주신 그대로 기쁘게 받고 주님한테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탤런트 주신 거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가 뭐예요? 위롭게 사는 거예요. 따지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행복하는 거잖아. 팔자 타령하지. 왜 팔자 타령입니까? 구원받아야지. 그죠?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구원받고 그럼 어떻게 받아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생긴 대로 다섯 개 받은 대로 하나 받은 대로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의 뜻에 맞추는 주님의 뜻대로 기쁨 안에서 아무리 자세히도 기쁨이 없으면 뭐예요? 더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죠? 그 누가 그러더라고 마흔이 되면은 미모가 평등된대요. 어 할렐루야 45입니다 뭐 50대가 되면은 뭐 지식이 평등하고 뭐 70대가 되면은 건강이 평등된대 다 비실비실해지니까 안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어떻게 공평합니까? 그죠? 내가 마트랑 골프 치러 가잖아요. 그럼 제 개는요 등치가 좋아갖고 한번 치면 진짜 300야드를 그냥 나요. 내가 어떻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마트랑 레슬링한 사람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레슬링 하다가 다칠 뻔할 거라뇨? 다칠 뻔하니까 여기 중간에 와서 하라니까 마크가 나를 번쩍 들어가고 쫙 걸더라고요. 내가 와 얘가 아직도 상처 난 거 있잖아요. 불공평해요. 어떻게 운동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죠? 독일 사람은 어떻게 축구 운동을 이깁니까? 얘네들 뭐 키가 다 이러고 등치 얼마나 좋아요. 안 돼요 축구해야 돼요. 안 그래요? 불공평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대로 그 머리대로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애도 얼마나 그러고 못생겼다고 안생겼다고 뭐 그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두미씨가 하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티네이저 때 얼마나 그래요. 우리 노엘도 이제 티네이저 될 텐데 그거예요. 우리의 자신감은 내가 아무리 잘생겨서 공부 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Righteous. 의롭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욕구, 우리의 원함, 우리의
가진 모든 이 조건들 주님의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황금 할 때 특성 있겠습니다.